광주 도심 한복판 오래된 한옥과 서양식 고택이 나란히 공존하는 이곳이 양림동 마을입니다. 환상이죠. 도시 한복판에 이런 멋진 그 나무들과 건물들이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있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한 100여 년 전에 이게 지어졌던 선교사님들이 사시던 집이에요. 서양촌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이곳은 1900년대 초 광주 지역을 찾은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정착해 살았던 곳이랍니다. 햇볕이 잘 드는 숲이라는 이름처럼 양림동엔 나무가 많은데요. 다른 곳에선 보기 힘든 호랑 가시나무도 그중 하나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에 그 예쁜 그림이 있어요. 초록색 그림과 빨간, 그게 이 나무예요. 400년 전 먼저 마을에 뿌리를 내린 호랑 가시나무와 달리 선교사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온 나무들도 꽤 많답니다. 이 나무도 그중 하나인데요. 떨어뜨려 버렸어요?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후드처럼 생긴 이게 바로 피칸이랍니다. 너무 아주 오 맞아요. 맞아요. 이게 바로 예 피칸이에요. 좋아요. 다 먹어 버렸네. 추자하고 비슷하죠, 이것이. 예. 예. 요 밑에 할머니가 한번 살았는데. 그 선사님들 좀 알아갖고 여기 와갖고 주서 갖고 시장에 가서 이거 얼마 팔면 막 서로 살러 막 그냥 한대요. 여기서 막 그냥 귀하고 하니까. 그 백여 년 전에는요 여기가 그냥 바가지 하나 엎어놓은 것처럼 민둥산이에요. 그 사진을 보면 너무 놀라워요. 그분들이 이제 그 오시면서 씨앗도 가져오고 작은 나무도 가져오고 해가지고 이제 그 노스텔지어 일단 추억 그 뭔가 이제 그 고향이 그립잖아요. 다 고향 향수병 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다 심어오셨던 거죠. 양림동 산자락 허허벌판에 교회를 짓고 병원과 학교를 운영했던 선교사들은 고향의 나무들을 집 주변에 심곤 했답니다. 그때 심은 나무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피칸이나 은단풍나무처럼 든든한 산림미천이 되어주기도 했답니다. 양림동은 광주에서 서양 문화가 가장 먼저 도착하던 그야말로 신식 마을이었답니다. 구운 빵과 쿠키에 죽처럼 끓인 스프까지 그야말로 맛의 신세계를 경험하던 곳이었죠. 이 성기한 집에서 요리를 전담하셨던 집사님이 신람 통닭 식당을 운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손님들이 많아. 왜 손님들이 많은가 했더니 통닭이 나오기 전에 꼭 슈프가 한 사발씩 나옵니다. 샐러드도 나옵니다. 그 먹는 재미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손님들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소나기가 오는 기계가 있단다. 그거 보러 가자 해가지고 많이 모여왔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지금으로 보면 샤워기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이게 마른 하늘에 소나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느냐. 그거 소나기 내려오는 기계가 있단다. 보러 가자 이제 그랬었으니까 미국에서 오셨던 분들이 스프만 이게 먹고 했어도 신기했던 것이죠. 처음 낯선 땅을 찾은 선교사들도 한국 음식에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았답니다. 어머니에게 보낸 한 선교사의 편지 속엔 친구가 되기 위해 한국 음식을 먹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밥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조금씩 친구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옛날 오일 살 때 주먹밥입니다. 광주 사람들에게 이 주먹밥은 남다른 의미가 있지요. 옛날에 그 뭉클한 마음을 같이 함께 하고 있죠. 만들면서도. 양림동 선교사들에게도 다르지 않았답니다.
5.18 때 독일의 힌츠페터 이 기자와 함께 이곳에서 사진을 찍고 사진을 인화를 해가지고 5.18을 전 세계에 알렸던 그분이 바로 헌틀리 선교사님인데 그 사실들은 많이 안 알려져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독일 기자 힌츠페터의 취재를 도왔던 사람이 바로 허철선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살았던 헌틀리 선교사였습니다. 당시 광주 기독병원 원무으로 일하던 그는 80년 5월 광주를 기록한 힌츠페터의 사진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게 한 주인공이었답니다. 여기는 이 헌틀리 선교사님의 셋째 딸 제니가 10살 때 여기에 한 20여 명의 시민들이 도망쳐 와가지고 제니가 이 방에 숨겨준 거예요. 푸른 눈의 목격자가 되어 그날을 기록한 사람들. 그 제니가 40여 년 전에 심었던 나무인데요. 옆에 나온 가지가 놀랍게도 아빠를 안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점점 바뀌게 돼가지고 정말 신기하다. 서로를 보듬어 안고 함께 아픔을 이겨낸 기억들이 단단하게 뭉쳐진 주먹밥 하나하나에 오롯이 담겼습니다. 양림동 주변에서 가장 흔한 나무가 도토리를 얻을 수 있는 상수리 나무랍니다. 도토리 무게, 채소들을 골고루 담고 비빔밥을 만듭니다. 섞여서 살으셨잖아요, 우리 그 주민들하고. 그래서 그렇던 삶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함께 비비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또 나눠서 먹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우리 한국인의 삶에 선교사님이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사셨어요. 소박한 비빔밥 한 그릇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듯합니다. 맛있게 먹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섞여 사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먹으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